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신년회에서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제 재작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 장관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당시 당 대표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 출신 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정 씨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청와대 장모 전 선임 행정관과 당시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실 비서실 부실장을 지내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정무특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재작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울산시장이 단수공천을 받는 과정에 청와대나 민주당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 씨가 당시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중앙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물어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나 당 차원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청와대의 개입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도 정 씨는 정무가 아닌 대표 연설문이나 메시지만 담당했다며 정 씨가 개인 자격으로 자리를 주선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